어떤 종북에 대한 관련한 뭐 책자도 많이 나오고 뭐 조사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책자도 많이 나오고 저런 쪽으로 찬양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조사를 해서 법대로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. 시민들부터 해가지고. 근데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됐지만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그게 만약 발견된다 그러면 적정한 법 조치를 취할 것이고. 근데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만약에 북한이랑 진짜 연계가 돼 있다면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북한을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처벌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.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위치상으로 이런 일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이 개인이긴 하지만 어떤 종북적인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고 또 단체적으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국가적 차원에서 처벌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. 그런 사람 북한 가서 살면 되잖아요. 여기 살지 말고. 연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나라에서 조사를 하겠죠. 그럼 다 나올 거 아니에요. 거짓말할 수 없는 걸 테니까. 한 측면에서는 개인적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일탈로 전부 쌓여서는 결국은 국가적 전체적 위해로 보여지니까 이것은 그 근원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. 전쟁을 반대하면서 실제 행동은 폭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폭력은 뭐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막 밥 한 끼도 5,580원 이상인데 밥 한 끼도 못 먹을 정도 임금이니까 한 시간 일하고 짜장면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가 되고 물건 사고 파는 것도 가격이 좀 낮으면은 그만큼은 더 소비가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.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좀 인상폭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안 지켜지는 곳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단순히 경영자들 입장에서 뭐 시급이 올랐으니까 뭐 더 많은 사람들을 뭐 고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은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. 경영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도 많이 모자라지 않나 시급 자체가. 분배 문제니까요. 좀 뭐 바로 하기에는 좀 영세한 업체들은 좀 힘들겠죠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나누고 그만큼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아니에요. 네. 그 기준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올려서 경제에 같이 반영이 같이 돼야죠.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면 너무 적죠.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올리는데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아요. 말 나온다고 금방 올라가는 일도 아니고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나오면서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계속.